입구는 둥그라니까 계속 걸어가다 보면 온 세상 어린이들 다 만날 수 있을지 않을까 해서 걷기 운동 캠페인을 해보는 건 어떤지. 그러니까 걷고 걸어서 온 세상 어린이를 다 만나서 친해지는 거죠. 하나 둘 셋 야! 아야 오늘 아빠 쉬는 날이니까 너희들이랑 같이 공부해야겠다. 자 오늘 리아 문제집을 볼까? 여기 1 더하기 1 있네. 자 리아야 1 더하기 1은 뭐라고? 귀요미. 귀요미는 요루루겠지. 너는 하나도 안 귀여워. 우와. 아니 초등학생 1학년이 됐으면 1 더하기 1은 알아야 될 거냐. 빨리 앉아. 아야 일단은 너네가 아빠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다 물어봐. 오늘은 너희들한테 알려줄 거니까. 아빠 나 궁금한 거 있어. 뭔데? 맞아 궁금한 게 있어. 그래? 뭔데? 그러니까 엄마와 아빠 중 누가 더 힘들어? 엄마는 집안일을 하시고 아빠는 회사에 다니시잖아. 아이고 물어볼 걸 물어봐야지. 아유 이거 당연히 아빠가 더 힘들지. 당연한 걸 묻고 있네. 사회생활이 얼마나 힘든데. 사회생활은 마치 동물의 왕국 같은 곳이야. 약한 자는 죽이고 강한 자만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그런데 반면 엄마는 맨날 집에서 소파에 누워서 뭐 TV만 보시니까 살만 찌는 거 아니겠니? 말 다 했냐? 왜 네가 빨래를 해봤어? 밥을 해봤어? 내가 애들 키우느라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 줄 알아? 근데 그렇게 말을 해요? 엄마 아빠 싸우지 마. 엄마 아빠 아니 엄마. 내가 틀린 말 했어. 당신이 우리 집 졸라. 아니 우리 집 가정의 무게를 알긴 할까? 엄마 아빠 제가 잘못 물어본 것 같아요. 싸우지 마세요. 엄마 아빠 제가 잘못했어요. 아 가만히 있어. 아니 여보 지금 뭐를 말을 하면 그게 다인 줄 알아요? 아주 그냥 입구녕이 똥구멍처럼 생겨가지고 말도 똥처럼 싸네. 엄마 아빠 싸우지 마세요. 엄마 아빠 싸우지 마세요. 아니 리아야 아니 너 졸로 나가 있어. 아니 여보 내 지금 입이 똥구멍이라고 한 거야? 그래 이 똥구멍아 똥똥똥똥. 아니 집에서 맨날 아침 드라마만 보면서 내가 더 힘들지. 당연한 말을 한 걸 뿐이야. 말 좀 그만해요 똥냄새 나니까. 거참 말이 안 통하는구만. 엄마 아빠 그만 싸우세요. 너는 뭐야 나가 있으라 했잖아 내가. 하여튼 난 갈 거야.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하여 아여 오늘도 열심히 일을 했더니 배가 고프구만. 집에 가서 맛있는 거 먹어야지. 아 여보 나왔어. 왔어요. 여보? 뭐? 아니 내가 퇴근하고 오면 밥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왜 앉아서 TV만 보고 있는 거야? 아유 당신은 손이 없어요 팔이 없어요 아니면 뇌가 없어요 아니면 눈이 없어요. 혼자 살아서 챙겨 먹어요. 집안일 땅이 하나도 안 힘들다며. 아니 이 사람이 왜 이러실까? 왜 이러실까? 설마 엊그제 있었던 일 때문에 그런 건가? 아이 그건 내가 잘못했어. 아이 그런데 내 일이 더 힘든 건 사실인데 어떡해. 어이씨구 잉여맨. 야 내가 지금 너가랑 누구 일이 더 힘드냐고 비교하자고 하는 거야. 지금 말을 그렇게 하는 거야? 내 말에 틀린 건 없잖아. 그냥 서로 일을 존중해 주자는 거잖아. 아니 더 힘든 걸 힘들다고 하지. 응? 나도 당신처럼 집에서 그렇게 편안하게 집안일 하면서 TV나 보고 띵가띵가 아줌마들이랑 노가리 까면 좋겠지. 그래요? 아니 나도 당신처럼 밖에서 회사 동료들이랑 술이나 먹고 뺀질뺀질 놀다가 집에 오고 싶구만. 엄마 아빠 싸우지 마. 조용히 해! 여보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응? 아빠 엄마 그러면 하루 동안 엄마 아빠가 서로 몸이 바뀌어 보는 건 어때? 아이 그거 좋은 생각인데 요래 역시 요루루가 똑똑하단 말이야.
아니 역시 우리 나온 말을 닮아가지고. 얼리야 너 나가 있어 짜증 나니까. 어휴 그래 그래 여보 그럼 그렇게 해요 그럼. 아니 그래요 나 좋지 그래, 그래. 뭐 그래 그래 쥐라이몽한테 가보자고 비켜. 쥐라이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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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아무래도 쥐라이몽 우리 둘이 역할을 바뀌게 해줘. 내가 에? 마누라가 되고 우리 마누라가 회사 식당 다니는 직장인이 되게 해달라 이런 말이야. 맞아. 나도 남편처럼 남편처럼 뺀질뺀질하게 밖에서 일 좀 하게. 응. 나도 뺀질뺀질하면서 집에서 TV나 보게. 어? 아니 뭐 싸우실 거면 나가서들 싸우시고. 아무튼 제가 그런 기계를 마침 딱 개발했거든요. 자 이게 바꿔치기 기계라고. 이 기계는 상대방의 삶을 하루 동안 살아보는 기계예요. 자 두 분도 아무데나 들어가세요. 아유 오늘 하루 아주 편하겠구만. 자 기계 돌아갑니다. 쇼로로로로롱 깔깍. 어이, 어때요? 어이, 진짜 변했잖아. 어, 내가 직장인이 돼버렸잖아. 어이, 내가 엄마가 된 건가? 아니, 어쨌든 난 만족해. 어? 한번? 나도 완전 만족 중이라고요. 만족 100%라고요. 그래. 그래요? 그럼 그 만족을 즐기다 오세요. 참 유별난 양반들이야. 나이 먹고 주접을 쌓아. 아침밥을 차려야 되는데. 하. 그래 그래. 리아야, 내가 맛있는 밥 해줄게. 엄마 빨리 밥 해주세요. 그래, 엄마가 요리를 또 잘하거든. 좋았어. 오늘은 호박죽이다. 아니 아니, 호박국이 좋겠어. 국. 좋았어. 호박을 넣고 오이를 넣고 겨자를 넣고. 아이 쉽네 쉬워. 이렇게 한 다음에 고추장도 넣고. 좋았어 완성. 얘들아 밥 먹으러 내려와. 밥 좀 내놔봐요. 그래. 이거 정말 쉽더만. 아침도 자 밥 먹어. 엄마가 만든 호박국이야. 먹어봐 먹어봐. 어 냄새부터가 쓰레기 냄새가 나는데? 뭐? 먹어보지도 않고 먹어봐. 어 알았어요. 먹어봐 먹어봐 먹어봐. 아빠가 입맛이 까다롭나 보다. 애들아 니네가 먹어봐. 아이 맛없어. 아니 아니 이게 뭐냐? 응? 아이, 여보 아이 오늘 처음 요리해봐서 그래.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어디 있어. 저녁에는 진짜 맛있는 음식을 할 거니까 어 기대해 기대해. 아유 집안일이 쉽다고 할 때 언제고. 아유 됐어 됐어. 어휴 어, 그러고 보니까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아이 저는 회사에 가서 뺀질뺀질 놀다 올게요. 그리고 일 끝나면 회사 동료들이랑 술 한 잔 또 캬 하면서 올게요. 응? 그래 그래 쉬운 줄 아나 보네. 어 잘 갔다 와. 잘 갔다 와. 그래 그래. 애, 너네들도 빨리 유치원 가야지. 초등학교 가고 빨리 가 빨리 가. 리아야 장난치지 말고 빨리 가. 엄마 엄마한테 혼난다. 그래 간절히 와. 아이 우리 여보는 뭐가 일이 그렇게 힘들다고 그렇게 꾀병인지 모르겠어. 어, 여기가 회사구나. 어. 그러면은 여기 책상에 앉아가지고 어디 이제 일을 한번 시작해볼까? 그래 어디 보자. 근데 이게 다 무슨 소리지? 회사 언어가 굉장히 어려운데 아예 하나도 모르겠네. 어허허허허.
안대리, 이번에 내가 부탁한 그 일은 잘 되고 있나? 아이, 그럼요. 당연하죠. 아유, 다행이구만. 조금 있다가 S사 G사장님이 오시니까 회의실로 준비해서 오라고. 난 이만 가보겠네.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든든하구만. 어떡하지? 난 아무것도 모르는데. 아유, 남편도 출근하고 우리 애들도 학교 갔으니까 이제 편안하게 소파에 누워서 TV나 봐볼까나? 잠깐만, 뭐야? 아니, 아까 요리하다가 정리를 안 했더니 지저분해졌네. 아니, 생각해보니까 애들 방도 청소해야 될 것 같은데. 어휴, 뭐야? 아니, 안방도 이렇게 지저분하고. 그리고 아유, 이거 뭐야? 애들이 이렇게까지 어지럽힌단 말이야? 아유, 나는 맨날 회사를 가서 몰랐네. 아유, 이걸 다 언제 다 치운담? 아유, 회의실 오라고 했었는데. 아, 회의실이 아, 여기구나. 아유, 좋았습니다. 아니요. 단대리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아, 죄송합니다. 빨리 앉아. 네. 예, 네, 반갑네. 아무튼 뭐 택부장님, 오늘 저희 회사의 어린이의 마음을 사로잡을 계약 보고서는 준비하셨죠? 아이고, 그럼요, 주차장님. 저희 회사 에이스 중에 에이스 단대리가 확실히 준비했습니다. 단대리 이제 보여주게나. 아니, 이거 어떡하지? 지구는 둥그라니까 계속 걸어가다 보면 온 세상 어린이들 다 만날 수 있을지 않을까 해서 걷기 운동 캠페인을 해보는 건 어떤지. 그러니까 걷고 걸어서 온 세상 어린이를 다 만나서 친해지는 거죠. 하하하하하. 이렇게 걷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아니 이게 뭔가? 응? 언제 걸어가? 이게 말이 돼? 택부장 이따위로 준비를 해? 아휴, 오늘 계약은 없던 걸로 합시다. 엥? 아이, 지사장님! 지사장님! 아이, 가짜가. 안대리. 이게 무슨 짓인가? 이따구로 준비를 하다니! 이번에 승진권은 없던 걸로 하세! 안 됩니다! 너 뭐해? 난 아무것도 모르겠다고. 아이고, 이거 치워도 끝이 없네. 하지만 이 안방만 다 치우면은 끝난 줄 알았겠지만 빨래도 돌려야 돼. 빨래도 여기다 넣고, 자, 빨래 놓고 돌리고. 아휴, 드디어 집안일 끝이다. 아휴, 힘들었어. 이제 집안일도 다 했겠다. 편안하게 누워가지고, 아휴, TV나 봐야지. 그래도 회사 생활보단 낫지 이게. 그럼. 아니, 이 시간에 누구야? 아니, 누구세요? 아니요, 맨 엄마. 오늘 파겐 세일한다고 지금 말해서 난리야. 빨리 나와. 응? 맞네. 오늘 저녁 반찬거리도 만들어야 되는데 잘 됐네요. 알겠어요. 빨리 나오라니까. 말 시간 없어. 빨리요. 가자. 아니, 파겐세일 이런 건 처음 가보던데 재밌겠다. 달려, 걷지 말고 달려. 빨리 가. 좋아요, 구독하기, 꾸벅. 여민 엄마, 빨리 와. 아이, 좀 천천히 좀 가요. 빨리. 아이고, 사람 이렇게 많네. 다 보였네. 이거 내 거야. 저리 가라고, 이 아줌마들아. 자, 오늘 감자를 1kg에 3,000원에, 무려 16kg를 부리면 빨리 사가세요, 빨리. 이거는 사서 몸에 넘겨야 해. 여기 엄마, 사진 타이빙. 타이빙을 하라고요? 아니, 이게 뭐야? 나 들어가 볼까? 아, 아줌마들 좀 마. 이 아줌마야. 내 거야. 아니, 감자 얼굴 좀 보자. 얼굴 좀. 저리 가라고, 이 아줌마야. 아유, 저도 감자 하나만 살래요. 내 거야. 이 아저씨 저리 가. 이건 다 살 거야. 아니, 감자. 아니, 감자. 빨리 집어야 돼. 빨리 집어 이거. 이 아줌마들이 한번 해보자는 거야. 다
내꺼야 다 내꺼 다 내꺼 아, 다 샀다. 자, 팔려... 감자 다 팔렸습니다. 그 다음 이제 고등어 한 마리 2,000원 빠르게 팝니다. 바로 구매하세요. 고등어 고등어 하나만 내꺼야 내꺼. 와, 이 아줌마들 이 아줌마 장난 아니네. 아줌마의 세계는 정말 힘든 거구나. 아이고 사친이야. 삐경 나오는 것도 삐경. 아이고 저런 이상한 아줌마가 다 있어. 아, 늑대 엄마 많이 사셨어요? 아유, 나는 감자 좀 개또다지했지. 아니, 나는 한 개도 못 샀어. 아줌마들이 유독 치열해서 말이야. 아이, 위험한 엄마도 옛날에 스킬 좋더만 오늘은 갑자기 왜 그래? 아, 머리채가 다 뽑혀버렸어. 머리채가, 아줌마들이 내 머리채를 놓고 안 놓더라고. 에이, 위험한 엄마. 다음번에도 내 감자에다 또 손을 댔다간 그 머리에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게 만들겠어. 알겠지? 아줌마는 정말 힘들어. 에이, 잘 가시게. 들어가. 나는 감자도 하나도 못 사고 고등어도 하나 못 샀네. 아이, 아줌마들의 세계는 정말 무서운 거구나. 아니? 아유, 힘들어. 아유. 아이, 힘들어. 아유, 아유, 힘들어. 여보? 여보, 내가 정말 여보. 잘못했어. 아줌마의 세계는 정말 무서웠어. 여보. 아유, 여보, 내가 또 잘못했어. 회사 생활이 정말 힘들었어. 집안일도 너무 힘들고. 맞아, 여보. 그리고 승진 취소됐어. 아유, 정말 미안해. 내가 더 미안해.